아니 저희들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체벌을 당했지만 뭐 사랑에 매였으니까 맞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에요. 근데 네.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북한은 위험의 대상 선생님이 거예요. 엄청 세네요. 그러면 우리 소연 씨도 센 선생님이셨나요? 네, 저 좀 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있어요. 수학교 선생님 느껴져요.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. 딱 수학 선생님 네. 영어 선생님이랑 닮았어. 제가 눈빛이 좀 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엄청 무서웠어요. 워낙 북한이 교권이라는 직업이 기가 센 직업이에요. 또 학교도 학교 나름이잖아요. 그렇죠.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학군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산골 틀리잖아요. 그것처럼 조금 권력이나 있고 돈께나 있는 집 애들이 대다수가 되어 있는 학교에 들어가면 웬만한 그 계층의 선생들은 가서 배겨나지 못해요. 애들이 선생을 알길 무섭게 알아요. 맞아. 선생을 맞아요. 바로 안 보고 이렇게 봐요, 이렇게. 네. 그래서 귀를 잡아야 선생도 배겨나기가 힘들어요. 근데 네. 저는 나름 괜찮은 학교에 원산시에서 제일 그래도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집 애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가서 했는데 저는 옛잘 없죠. 네. 북한에서 있을 때는 교사할 때도 그렇고 먹고 쓰고 이런 거는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. 와, 뭔가 있어. 느껴져. 우리 담임선생님 언니가 그래. 나 수학교 때 선생님 같아. 선생님, 저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중2병이라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센데 혹시 북한 학생들도 뭐 그런 게 있나요? 북한 애들은 1학년, 2학년 때는 선생님이 담임제가 6학년까지 다 맞잖아요. 1학년 때 맡으면 중학교 6학년까지 다 졸업을 시켜야 돼요. 그러면 1학년 때 걔네들이 길을 잡아놓지 않으면 못해. 머리가 커가면서 얘네가 세계관 형성이 되고 철이 들어가면서 말을 안 들어요. 또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아주 조점을 잡아야 돼요. 조점을 잡아야 돼요. 선생님이 안드라면 안고 선생님이 눈을 딱 세우면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놔야 내가 편한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데가 워낙이 이제 뭐 권력 있는 집, 기센 집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집은 어떤 곳에 살았어요? 저희는 아빠가 강원도에서 이제 경영위원장을 했어요. 엄마나 기가 한 개 돌을 움직이는 일곱 명 집행위원회 한 명이에요. 세다. 뭔가 위원장 자 붙으면 뭔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강원도의 땅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. 그 김정일이가 방침이 있어요. 강원도에 밟고 다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경영위원장 너 거야. 너가 책임지고 너가 관리 잘해서 백성 되게 살아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북한에서는 300평짜리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었어요. 그러니까 300평이 다 집은 아니에요. 300평 터에다가 집을 지으면 나머지는 이제 밭농사를 하죠. 고추가 제일 비싸잖아요, 남세 중에서. 건고추가 가을에 말린 걸로 한 푼이 나와요. 네, 그리고 300평 그 울타리를 시멘트로다가 울타리하고 아빠가 거기다가 이제 장미꽃을 흰색, 핑크색, 흰색, 핑크색에서 300평을 굴러서 심어놨다고. 꽃 피는 계절에는요, 사람들이 그 꽃이 안 보일 때까지 거기다가 단독 딱 올라섰잖아요. 계속 거기서 가는 거예요. 인사하네. 너무 예뻐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야, 목 비뚤어지겠다. 그냥 덜 지나가거라. 이렇게. 가거라. 이야. 가거라. 아, 저 여기다.